와와와와와야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 정말 대박 민장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 민장대는 총 10번 넘게 사용을 했고요. 혹시나 몰라서 다른 낚싯대와 다르게 제가 10번 이상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는 낚싯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장대 사용하다가 정말 많이 부러뜨렸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민장대 한 6대, 7대 부러지는 게 뭐 제 영상 가운데 나오는데요. 야, 제가 이거 써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클로저 스틱 SV702 네, 7.2m입니다. 요거 한번 실내에서 리뷰해 드리고요. 제가 실전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탑니다. 와, 자, 먼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뭐 여타 민장대 케이스랑 좀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도 조금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케이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케이스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낚싯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낚싯대. 자, 일단 케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민장대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열어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줄감개가 되어 있습니다. 줄감개. 그래서 낚시를 가서 여기 감겨져 있는 줄을 초리에 묶어서 바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뭐 다른 낚시집하고 똑같게 하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 요청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두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그래서 뭐 쓰다가 조금 대상어종이 이제 좀 커지거나 이러면 바로 원줄을 갈아서 쓸 수 있을, 네, 채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바로 이제 초리에 묶어서 쓰는 채비가 요게 딱 감기거든요. 지금 저도 이게 이제 찌하고 바늘하고 다 달려 있는 걸 요게 하나 이제 달아 놓고 현장에 가서 바로 초리에 묶어서 바로 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하나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조사에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네, 요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덧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편은 여기다가 이제 대를 놓고 반대편에다가 여기다 이제 줄을 감는 시스템인데, 네, 두 개 정도 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 자,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을 쭉 한번. 네, 그냥 무난합니다. 뭐 이렇게 막 튀는 거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민장대는 뭐 다른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게 앞에 캡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리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요 초리 아주 짱짱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거 단점이, 지금 요 초리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한 8번 정도 사용했을 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요거는 좀 뭔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근데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원래 요게 초리 끝이 요 천 안으로 요 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선경이 0.7입니다. 0.7. 이게 이 사이즈가 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클로저기 스틱이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선경은 다 똑같습니다. 0.7로 다 똑같고 원경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7.2m이기 때문에 23mm입니다. 23mm. 네, 23mm 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펼쳐 볼게요. 이게 제가 보면 이게 민장대들이
몇 칸, 몇 칸, 몇 칸, 이렇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메타법으로 해서 딱 이제, 7.2m. 7.2, 720이니까 7.2m로 딱돼 있는데, 민장대들이 제가 써보니까요, 이렇게 길이가 잘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쫙 펼쳐가지고, 길이가 7.2m가 맞는지 한번 재볼게요. 도움이 오라 그래서 앞에서 딱 잡고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지금 제가 여기 딱 똑바로 펼쳐서 직선 직선 오케이. 자, 7197. 딱 제가 손가락 갖고 왔습니다. 여기. 네. 7197 정도 딱 나옵니다. 야,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낚싯대와 낚싯대 사이에 얼마만큼 요렇게 이제 낚싯대가 겹쳐져 있는지, 민장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를 이제 끝까지 빼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펜으로 표시를 해서 얼마만큼 낚싯대가 겹쳐져 있는지. 요게 이제 낚싯대의 이제 강도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색깔이 뭐 다른 색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고 제가 반대편으로 빼서 얼마만큼 겹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선이 있죠? 그쵸? 잘 보이시죠? 네. 자, 몇 센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몇 센치인가 하면은 83cm, 84cm. 예. 보통은 이제 요 겹치는 부분이 이제 그 7cm에서 8cm 사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83cm가 겹칩니다.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네. 지금 요게 이제 부족하면 요 부분이 굉장히 잘 부러지거든요. 민장대에서. 근데 83 정도의 겹쳐짐이 요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앞 이게 계속 뒤로 밀려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거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는 자,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이게 사포처럼 까칠까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도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거보다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게 그 수축고무를 달아서 좀 이렇게 파지를 조금 더 좋게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는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솔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장대, 이게 제가 이제 뭐 80만 원짜리 민장대도 한번 제가 제 지인이 쓰시는 걸 들어봤는데 앞솔림이 다 있습니다. 앞솔림이 있는데 그래도 앞솔림이 조금 덜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써본 낚싯대 중에서는 앞솔림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245g. 245g. 이게 지금 그 재원상으로는 25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게 이제 뚜껑을 뺐어요. 뚜껑을 빼고 한번 올려볼까요? 257. 그냥 뚜껑을 이렇게 빼면 246. 그러니까 한 9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이 재원상은 254g이라고 나와 있는데 245g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요 정도 보여드리고요. 바로 실전 영상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 요렇게 찌, 일곱 개 달았습니다. 일곱 개 달고, 자, 한번 앞쪽에서 민장대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로저기 스틱입니다. NS에서 나오는 클로저기 스틱. 요거 가지고 앞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가 잡힐지 기대됩니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아. 와우. 아, 틀었다. 야, 아, 바로 2번 아닙니까? 바로 2번. 와, 너무 컸어. 너무 컸어. 와, 바늘이 터졌습니다. 바늘이 터졌어. 와, 바늘이 터졌어. 야, 바늘이 터졌어요. 바늘이. 야, 좋습니다. 오, 손맛 좋아. 소리가 막 우웅 하죠, 막. 제가 다시 해볼게요. 와. 아, 방금 우웅
타고 막 들어가는데, 아 진짜 역시 민장대에는 그 극한의 손맛. 야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또 한 마리 잡혀봐라.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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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와 이만 아닙니까 이만. 와 요번에 안 터뜨린다. 와 와 우 하하. 이야 낚시 힘도 보세요. 우 손맛 끝내준다. 자 이야 어 트레발리다. 트레발리요? 어 트레발리야. 와 일체 한 번만. 이야 오 트레발리죠.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야 트레발리 여기 그렇게 힘을 썼구나. 저 내가 들고 갈게. 아 감사합니다. 야 트레발리 한 마리 했습니다. 요 이쁘죠. 야 민장대 잡히니까 손맛이 와 기가 막힙니다. 왔어. 와 오케이 왔어 왔어. 와우 좋아. 와우 나이스. 와 is it yeah. 와. 다디 마이 마누. 오케이. 와, 나이스. 야. 와. 어, 잠깐만. 오. 너무 큰데? 와. 오케이. 예스. 와. 우. 와. 우. 와. 와. 힘이 아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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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다. 와 손맛을 끝내주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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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와 예 와 이거 미, 야 미쳤다 사이즈. 야 클로저 스틱입니다. 클로저 스틱 SV70720. 와 와 대박이다 대박. 야 현실입니까 사이즈. 와 위랜드 사이즈로 6자고 한국 사이즈로는 얼마야? 66. 와 6자입니다 6자. 와 대박이다. 66에 66. 오 야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예스. 와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우후!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요! 우와! 우와!
이야, 역시 민작대, 민작대. 와. 아, 빠졌습니다. 아, 빠졌어. 오케이. 다시 해볼게, 다시. 어, 입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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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합니다. 왔어. 오케이. 오우, 뭐야, 이거. 오우, 좋아. 오우. 아, 천번이구나. 아, 천번, 천번. 쬐깔한 천번. 가라! 오케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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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뭐야, 트리발리다. 오케이, 트리발리다. 요! 우와! 오케이. 아. 오, 크요. 오이씨,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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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땡큐,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오, 손맛. 역시, 민장대는 이런 손맛이야, 손맛. 기가 막힙니다, 손맛 아주. 볼때 보시면 없으시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이, 챔돔이잖아. 어, 아니구나. 드러머인데? 아닌가? 뭐야. 8월이야? 8월이구나. 어, 근데 빵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우와. 어, 이게 뭐야? 아이씨. 밑발, 밑발. 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음이 사이즈 좋구만. 민장대 손맛 어때? 아, 진짜 웅해. 웅 하지. 어우, 예쁘게 희네. 뭐야, 8월인데? 오, 좋아. 그렇지, 손을 높이 들어. 손을 높이 들어야지. 어, 띄워서. 와, 좋습니다. 힘세보세요. 와, 떴다, 떴다. 나이스. 니 맛, 니 맛, 니 맛. 손맛 좋지. 진우도 같이 해봐. 자, 부러뜨리지 마.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 세워. 대를 세면 돼. 위로 들어. 만세. 만세, 만세. 만세 해봐, 만세. 어, 그래. 그렇게 세우는 거야. 어. 어우, 사이즈 크다. 어, 이거는 킵해라. 오, 저, 그,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앞으로 만세, 만세 쭉 뻗쳐. 오케이. 어, 잡았다, 잡았다. 어, 만세만 잘하면 돼, 만세. 만세 또 만세. 그렇지. 쭉 뽑아. 무 뽑듯이 쭉 뽑아. 안 부러져, 뽑아. 안 부러져요? 어, 안 부러져. 또 그럼 왜 이제 부러지면 이제. 어, 아, 부러지면 뭐 갈면 되지.